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많은 분 들어와 계시네요. 99분, 101분. 네, 많은 분 들어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트도 열심히 눌러주시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키즈 팻빵송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콩이에요. 4살 됐습니다. 여러분들, 설인데 떡국 좀 드셨어요? 떡국 많이 드셨나요? 저도 떡국 먹으면 한살더 먹는다고 해서 안 먹었어요, 저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트를 막 열심히 눌러주시네. 누구실까? 누구실까요? 우리 알콩이를 사랑하는 우리 이모들인가요? 반갑습니다. 애기 털좀 지금 많이 엉켜가지고 털좀좀 빗고 할게요. 이것도 아키즈에서 나온 빗인데 되게 좋아요. 이게 지금 털 보이시죠? 요게 다 죽은 털인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털이 많이, 죽은 털이 다 뽑히고, 이렇게 이제 새털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조금 빗질 좀 하고 방송을 할게요, 여러분. 너무 순둥이네. 알콩아, 너무 순둥이야. 너무 순둥이에요. 이게 푸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노우님, 안녕하세요. 항상 들어와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나라님, 안녕하세요. 순둥이, 안녕. 네, 순둥이 잘 있습니다. 순둥이. 알콩이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 잘 보냈습니다. 떡국 드셨죠? 떡국. 저는 떡국 먹으면 한살더 먹는다고 해서 이번엔 떡국 걸르고요. 갈비 먹었어요, 여러분. 스노우님도 많이 드셨죠? 좋은 하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127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자, 하트도 열심히 올라오고. 네. 반갑습니다. 알콩이 보러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알콩이에요. 여자고요. 4살입니다. 저는 순둥이에요. 반갑습니다. 엄마 아빠, 댕댕이 엄마 아빠. 알콩이 보러 오셔서 너무 좋아요. 이름표가 자꾸 거꾸로 보여요. 아, 거꾸로 보이나요? 제가 반전을 안 했네요. 아,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제가 또 거꾸로 할 뻔했네요. 자, 제대로 보이나요? 네. 행복나라니 알콩. 네, 반갑습니다. 알콩. 아니, 여러분들, 아니, 날씨 오늘 정말 좋았던 거 아시죠? 와, 날씨 너무 좋던데, 오늘. 밖에 제가 이제 본집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알콩이 데리고 갔다 오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오늘 같은 날 산책하기 딱 좋더라고요. 따뜻하니. 여러분들, 산책 다들 시키셨나요? 행복해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해주님, 행복해주 언니. 저 알콩이에요. 알콩이 보러 왔어요. 알콩이가 살이 많이 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털살이에요, 털살. 아직 4kg대 안 갔습니다, 여러분. 3.5kg입니다. 지금 털 제가 추울까봐 안 밀어가지고 좀 토실토실하게 보이는데, 예. 알콩이 건강해졌습니다. 희정님, 와, 알콩아, 안녕. 네, 알콩이에요. 희정 언니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희정 언니. 알콩이 좋아요. 강아지는 4kg. 강아지는 4kg? 아, 행복나라님, 강아지 4kg 되셨나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뚜비뚜바님, 댕댕이 너무 귀엽네요. 뚜비뚜바.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만 아나요? 제가 이제 상품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수다를 떨다 보니, 이제 제가 또 상품을 놓쳤네요, 여러분. 댕댕이 엄마 아빠들이 아마 보러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제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오늘 갖고 나왔는데, 항상 뭐, 제품 좋은 거는 쟁여두셔야죠. 그쵸? 이제 설 지나고 좋은 제품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앞으로 따뜻해지니까 애기들 산책 갔다 오면 목욕시켜줄 수 있는 천연으로 된 댕댕이 샴푸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댕댕이 샴푸예요. 오늘은 뭔가요? 오늘 댕댕이 샴푸입니다. 아, 댕댕이 샴푸로 댕댕이 귀여워요. 네, 댕댕이 귀엽죠?
댕댕이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오늘 컨디션 좋아요, 댕댕이. 오늘 할머니 보러 갔다 왔거든요. 할머니 보러 갔다 왔어요, 댕댕이. 표정이 너무 웃겨요, 얘. 이 표정이 너무 웃겨요. 저는 이렇게 눈 흰자가 보일 때가 귀엽더라고요, 강아지. 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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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워요. 알콩이 털이 많이 자랐어요. 근데 귀엽죠? 이거 이번에 미용한 데는 조금 이쁘게 깎아줬긴 했는데, 약간 우리 댕댕이, 우리 댕댕이, 쿵쿵, 쿵쿵, 쿵쿵. 알콩이 아직 안 졸려요. 꿈뻑꿈뻑. 얘는 원래 꿈뻑꿈뻑대요. 낮에도 밤에도 꿈뻑꿈뻑. 간식 줄 때만 눈이 땡그레집니다. 자, 엄마 아빠들한테 잉크, 잉크, 깜빡깜빡. 잉크, 잉크. 근데 애기 털 되게 좋아요. 애기 머리 위에 털 보이시죠? 이 윤기 흐르는 거. 보통 푸들이 이렇게 윤기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저희 이제 알콩이는 천연 샴푸로 머리 감거든요? 머리 감는데, 목욕하거든요? 그래서 애기 피부가 일반 푸들치고도 굉장히 좋습니다. 모발 상태, 애기 털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애기 졸린 건 아니고요. 항상 이래요, 뚜비뚜바님. 애기 낮에도 이래요. 약간 표정이 슬프죠? 저희 알콩이가 표정이 좀 순둥순둥해요. 슬퍼요, 순둥순둥해서. 여기 좀, 앞에 여기 털좀 비껴줄게요. 너무 꼬이면 안 되니까, 앞에 털 좀. 간식을 먹으면 여기 앞에 털이,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여기 이렇게 털이 좀 이렇게 꼬여 있어요. 한번 털 비껴주고. 네, 여러분들, 어머, 이제 많은 분들 들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17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좋은 제품 갖고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알콩이도 같이 나왔고요. 이렇게 알콩이도 같이 나왔고요. 제가 또 제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랑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미 아키즈에서 패션포 유명한 건 아시죠? 돈줄님? 돈줄님, 안녕하세요? 윤기가 차르르하네요. 맞아요. 스노님. 스노님 누구시지? 저 아시는 분인가? 항상 이렇게 맨날 들어와 주시는데. 누굴까? 너무 궁금해요. 자, 선택지 1번입니다, 여러분. 천연 댕댕이 샴푸인데요. 자,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천연으로 된 샴푸기 때문에 아토피가 있거나 애기 피부가 건조하거나 애기 털이 별로 안 좋은 강아지들이 썼을 때 완화될 수 있는 천연 댕댕이 아르간 펫샴푸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분만 가득가득 넣었고요. 나쁜 성분은 싹다 뺐는데요. 원래 정가가 56,000원이에요. 근데 자, 28,000원에 오늘 두 병을 가져가세요. 미리수는 500ml고요. 그러면 1000ml 되겠죠. 그럼 넉넉하게 1년은 넘게 쓰실 것 같아요. 저 강아지 지금 요거 한개 쓰는데 한 요만큼 썼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쓴것 같아요. 저 강아지, 제 강아지가 이제 한 조금 털살 때문에 3.5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한 병으로도 한 1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견주님들이 한 달에 몇번 시키는지 모르지만 저는 겨울에는 2주에 한 번, 여름에 일주일에 한번 쓰거든요. 그래서 쓰는 차이에 따라서 아마 이 용량이 어느 정도로 쓸지는 아마 견주님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통 3개월 썼더니 한요 정도 썼습니다. 요 정도. 행복 나라. ELEH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LEH님, 반갑습니다. 알콩이 보러 오셨나요? 강아지 보러 오셨나요? 아니면 강아지 엄마라서 들어오셨나요? 검정 푸들, 미소 누나예요. 아우, 미소 누나님. 미소 누나? 미소 누나예요. 알콩이는 미소하고 여친하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아, 맞아요. 아, 미소. 검정 푸들인데 남자인가 봐요. 근데 이름을 되게 예쁘게 지었네요. 미소로. 그래, 맞아요. 우리 알콩이 친구 없거든요. 아직 친구 없는데 나중에 친구 한번 여기가 사진으로 서로 이렇게 강아지도 보여주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쵸? 근데 아, 검정 푸들도 너무 귀여운데 검정 푸들이 흔하지가 않아서 동네에서 이렇게 보기가 좀 흔치 않아요. 근데 너무 보고 싶어요. 검정 푸들도 많이 못 봐가지고 궁금해요. 알콩이 주무시나요? 아, 안 잔대요. 안 잔대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미소는 9.6kg. 조금 많이 크네요. 근데 되게 귀엽겠다. 꽁충꽁충 뛰어다니죠. 푸들 자체가 엄청 꽁충꽁충 뛰어요. 토끼처럼. 원래 푸들 자체가 꽁충꽁충 뛰는데. 나를 불러줘님. 나 불러줘. 나 불러줘님. 네, 불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키즈에서 정말 입소문으로 핫한 천연으로 된 펫샴푸예요. 제가 목욕도 자주 방송에서 시키는 거 보여드렸을 텐데, 목욕 시키는 날이면 그날이면 아예 제품이 진짜 불티나게 나갑니다. 진짜 왜냐면 여기 향기도 좋아요. 강아지들 아시죠? 향기에 민감한 거? 근데 여기 아로마 향이에요. 근데 우리 아로마 향 맡으면서 아가들 목욕하는데, 목욕이란 느낌보다는, 애기들 스파한다. 힐링한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항상 이제 애기한테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 제가 믿고 사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성분이 너무 좋아요. 어떤 성분이냐면 천연으로 된 성분이에요. 우리 왜 천연으로 된거 먹어도 좋고요. 발라도 좋고요. 아시죠, 다들? 천연이 왜 좋은지. 근데 그만큼 천연으로 만들려면 그만큼의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좋은 성분만 넣고 나쁜 성분을 빼려면 아시다시피 향기가 나야 되는데 향을 빼려면 더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정말 강아지한테 좋은 성분들만 가득가득 넣었습니다. 이게 선택 1번지예요. 근데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28,000원. 진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원래 펫샵에서도 나갈 때 정가로 나가요. 근데 우리 방송 중에 이렇게 링크 타고 오신 분께 드리는 제품이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사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번에 내가 샴푸 한번 바꿔야 하는데 하셨던 분들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염소. 네, 스노님. 밖에 나가면 염소라고 불러요? 미소? 아, 귀여워, 염소. 야식은 곱창, 아, 야식 곱창 진짜 맛있는데. 맞죠? 야식 곱창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저 곱창 진짜 좋아하는데, 야식은 진짜 맛있습니다. 곱창 맛있고요. 우리 애기는 컬링이에요. 이름 애기가 컬링? 컬링 맞나요? 귀엽네요. 컬링? 닥스훈트 4kg 정도 돼요. 나 불러줬니? 아, 진돗개요. 닥스훈트요. 아, 닥스훈트. 제가, 여기 알콩이 키우기 전에 저희 엄마가 닥스훈트도 잠깐 키웠었거든요. 근데 아기가 닥스훈트가 단모예요. 단모라서 털이 진짜 잘 빠져요, 단모 애들이. 단모 애들이 털이 팍팍팍 박혀요, 옷 같은데. 근데 그거 아시나요? 단모견들이 피부가 굉장히 강아지, 일반 장모보다 강아지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게 아마 털이 더 짧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단모 애기들은 꼭 이렇게 천연 샴푸 쓰게 해주세요. 왜냐면 요게 냄새도 잡아요. 향이 강하지 않은데 강아지 냄새를 잡아요. 그래서 저희 강아지 2주 동안 목욕 안 시켜도 강아지 냄새 안 납니다, 여러분. 타나두나 블랙푸들 6.5kg 탄이에요. 블랙푸들 6.5kg. 와, 블랙푸들 맞네요? 오, 저 블랙푸들 진짜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블랙푸들. 킹님 안녕하세요. 킹님 안녕하세요. 블랙푸들, 오, 오늘 저기, 스노우님은 블랙푸들 키우신대요. 9kg 떼고. NH1님, 하이요, 하이요. 네. 블랙푸들. 한 분이 누구셨지? 타니 누나랑님, 투나랑, 스노우님이랑 블랙푸들, 똑같은 블랙푸들이에요. 근데 키로수가 좀 다르네요. 6.5kg와 9kg대예요. 아, 둘이 만나면 재밌겠다. 귀엽다. 맞아요. 푸들 빗질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빗질 많이 해주시죠? 안 그럼 엉켜요. 알콩이 너무 예쁘네요. 맞아요. 알콩이 너무 예쁘죠. 우리 알콩이 귀여워요. 귀염둥이에요, 여러분. 순둥이에요. 오늘 할머니 집 갔다 왔는데, 저희 알콩이 제가 배변 훈련을 되게 잘 시켜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강아지 배변 패드 없어도 화장실 가서 싸요, 똥하고 오줌을. 근데 오늘 할머니 집 갔는데 제가 화장실 문 열어놨거든요. 근데 할머니 집 갔는데 화장실 가서 예쁘게 똥 싸놨더라고요. 그래서 아키즈에서 나온 배변 봉투 있어요. 저 그걸로 그 엄마 집 가가지고 변기통에다 버렸거든요. 좋긴 좋더라고요, 여러분. 타나 누나는 1일 1빗질 필수품. 맞아요. 1일 1빗질입니다, 여러분. 저도 1일 1빗질 돼요. 셔니콜님 안녕하세요. 알콩이 자는 거예요? 셔니콜님 알콩이가 자나 볼게요. 안 자고 있어요. 그냥 안 자고 있어요, 셔니콜님. 셔니콜님
꿀잎 굴림 안 자고 그냥 제가 하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초코 토이 푸들도 시켜줘야 돼. 초코예요? 어, 티아카시님? 트리카인가? 네, 우리 집 초코 토이 푸들 시켜줘요. 초코 푸들. 우와, 초코 푸들도, 오, 초코 푸들도 많이 못 봤는데. 손님 굴림 안 자요. 네, 안 자요. 아직 안 자요, 여러분. 아직 안 잡니다. 뭐 하고 있냐면 간식 달라고 이렇게 약간 시위 중이에요. 이렇게 시위 중입니다. 인사할게요. 저는 알콩이에요. 저는 4살 됐습니다. 여자 알콩이고요. 저는 순둥이에요. 저는 얼굴이 좀 착해 보이죠? 저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눈 그냥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잉크 알콩이 잉크 넘나 귀여워. 알콩이 순둥이라서 표정이 요래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알콩이 보여드렸으니까, 자, 선택지 2번. 제가 1번 선택지가 이렇게 두 병이 간다고 했는데, 선택지 2번은 이거 선물용으로 좋아요. 샴푸 선물 세트. 500ml 3개가 가는데요. 38,000원이에요. 근데 되게 고급지다? 근데 이거 선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정말 고급지죠? 고급지죠? 아, 무슨 강아지 샴푸가 이렇게 고급져. 그쵸? 이렇게. 여기에 3병. 이게 선물 세트인데, 요거 선물해 주시면 아마 진짜 강아지 키우시는 견주님들한테 오 정말 좋은 거 사줬네. 진짜 받고서도 기분 좋고 해주고도 기분 좋은 게 바로 요런 아키즈 샴푸 선물 세트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만큼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안에 내용물도 여러분 아시죠? 천연으로 만들고 아르간, 그 비싼 아르간을 여기에도 넣습니다. 사람이 써도 비싼 그 아르간을 우리 강아지한테, 근데 아낌없이 쓰세요. 왜냐면 강아지한테 쓰는 거는 진짜 아끼지 마세요. 강아지는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500ml를 3개 드리는데요. 38,000원에 드립니다. 그래서 대형견 있는 집이나 대형견들이 있는 집은 이렇게 3개 정도 쓰신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유통기한은 2년입니다, 여러분. 2년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쟁여두셔도 좋아요. 나불러줘. 아, 심장 아파. 헐, 심장 아파. 나불러줘님 심장 아파요? 애기 때문에 심장 아파요? 왜 아프지? 귀여워서요, 여러분. 귀여워서 아프죠. 강아지는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얘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귀여워요. 귀여운 건 어쩔 수 없어. 우리 집 진돗개는 순철이요. 금방 쓰겄네요. 아니 너무 진돗개 이름 너무 한국 이름이다. 순철이 너무 한국 이름이다. 잘 지으셨어요, 순철이님. 순철이 강아지 잘 있나요? 네. 자, 오늘 스토어집 찬란하리, 소식바퀴 찬란하리, 포트리브 찬란 정리까지 해서 이렇게 다 가져가시고요. 배송은 무료입니다. 저렴하게 오늘 샴푸 세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아지 진짜 저희 강아지 아시다시피 털 보세요. 털 진짜 좋아요. 일반 푸드를 제가 만져봤는데 좀 뻣뻣하거나 아니면 많이 엉켜있어요. 근데 저희 강아지 요 샴푸가 오일이 있어요. 그래서 린스 따로 안 쓰셔도 돼요. 린스 따로 안 쓰시고 오리건입니다. 요거 하나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EWG 그린 등급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아시죠? 1등급에서 2등급만 줄 수 있는 게 EWG 그린 등급인데 EWG 그린 등급 받았습니다. 지금 얼마큼 사용했나 보이시나? 이렇게? 뭐 딥클렌징까지 돼요, 여러분. 딥클렌징. 우리 애기들 각질이나 피부에 털에 노폐물 쌓인 거 뭐 이런 걸 다 딥클렌징 가능하니까 샴푸부터 바꿔주세요. 뚜비뚜비 수컷 이름인데요. 저희 강제 닥스훈트 고슴도치 같다. 따가워 죽습니다. 정순철. 우리 집 강아지를 위해서 구매하네. 아니 야식고차님 혹시 정순철님 남편 아니신가요? 남편분 위해서 패션부 사시는 거 아닌가요? 네, 타라 누나님, 타니는 스트릿 출신이에요. 스트릿 출신 애기들 멋지시네요.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릿 출신 강아지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래도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소중한 엄마 아빠 만나서 키워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 하시네요, 되게. 타나, 나 불러줘. 혼날 때 정순철이 이리 와. 아, 이거 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니, 이제 저 아는 언니가 있는데, 이제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한 지 좀 됐고요. 이제 부부인데, 강아지를 이제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남편 이름이랑 똑같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이름을 강아지랑 똑같이 지어서,
강아지한테 이제 남편이 얄미울 때는 강아지 이름을 대면서 이제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뭐 순철이라면 순철아 왜 그러고 다니니? 순철아 이리 좀 와. 순철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언니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냐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엄마 아빠 혹시 우리 남편 너무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우리 강아지 이름부터 바꿔주세요. 남편 이름으로. 아,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키즈는 천연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 남편이 왔네요. 네, 남편이 웃네요. 아, 남편 웃으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남편님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들을 위해서 이름 한번 양보해 주세요. 강아지들에게. 아, 참 이제.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좀 했는데, 우리 애기 이제 20분 정도 됐으니까 강아지 간식도 주면서. 근데 여러분들, 이번 설에는 참, 우리 코로나라서 가고 싶어도 4인 이상 모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좀 많이들 못 가셨을 텐데, 랜선으로라도 이렇게 만나 뵈셨나요? 요즘엔 랜선으로도 많이 하던데, 빨리 좀, 코로나가 잘, 없어져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막 바깥에서 활동하고 가족도 자주 볼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알콩이 이제 간식 타임입니다. 키디, 키즈님이신가? 키디의 JS님,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쇼타임. 알콩, 쇼타임. 쇼타임. 알콩이 먹방입니다. 이 지금 알콩이가 누워있는 게 이게 아키즈에서 나온 마약 방석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일어나질 않아요. 간식을 줘도 일어나질 않아요. 목만 움직입니다, 여러분. 나블러조님, 저 고향 집 왔는데 저 혼자네요. 왜온 거죠? 아, 왜 왔을까요? 쇼타임. 아, 고향 집 혼자 계세요, 지금? 혼자 계실 때는 저와 함께 이렇게 강아지를 보면서 수다 떨어요, 여러분. 저도 집에 갔다가 오늘 왔거든요. 방송 때문에 오기도 했지만,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도 집에 갔다 와서 부모님을 봐서 좋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내 집에 오니까 이제 피로가 이제 쌓였던 게싹 가시면서 오늘 또 낮잠을 한참 잤습니다, 여러분. 설에 내려가셔서 시댁 가셔가지고 또 이제 전 부치느라 뭐 이렇게 하느라 힘드셨던 분들, 우리 엄마, 댕댕이 엄마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블러주님. 야식 곱창은 먹고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 순철이는 옆에서 밥 먹네요. 아이고, 예뻐라. 네, 아키즈 고객님과 설날 소통하고 돌아오신 지영님 센스. 네, 셌습니다. 여러분. 자, 주겠습니다. 애기 간식 좀 줄게요. 애기 간식 좀 줄게요. 간식. 이렇게, 간식. 되게 제가 원래 간식 안 줘서 살이 너무 쪄가지고 간식 먹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방송 열심히 하니까 포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자, 간식. 뚜비뚜바. 설 연휴에 고향 못 내려가는 분 많죠. 맞아요. 올 설에는 그랬었어요. 맞아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올 설은 진짜 좀 조용했어요. 그쵸? 여기 있네. 여기 알콩, 여기 쿵쿵쿵, 여기 쿵쿵쿵. 지금 여러분들은 알콩이 간식 먹는 걸 보고 계십니다. 302부, 322부. 많이 들어오셨네요. 여기 있네요. 알콩, 여기. 알콩이 양치해요? 네, 알콩이 양치해요. 양치하는데, 양치 안 해주면 애기 안 좋아서 저도 양치는 시켜주는데, 양치도 해주고, 개껌, 그, 이빨 양치 대신 하는 거, 개껌은 좀 줘요. 왜냐면 애기 그런 거, 고기 같은 거, 사료 같은 거 먹거나 이빨 치아에 끼면은 안 좋기 때문에, 네. 귀여워요. 귀엽죠, 애기? 귀여워요. 맛있대요. 되게 맛있대. 행복하대요. 맛있대요, 여러분. 맛있대요. 귀여워 죽겠네. 귀여워 죽겠네, 귀여워 죽겠네. 귀여워 죽겠네. 귀여워 죽겠어요. 자, 먹어주세요.
그래서 알코기가 누워있는 방석은 아키즈에서 나온 마약 방석인데, 이 마약 방석 소자는 15,000원이고요. 수량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아마. 요거 대짜. 요 대짜는 25,000원입니다. 이건 한 10kg 강아지 엄청 두 마리도 누워있을 정도의 사이즈 엄청 커요, 엄청 커. 그리고 보세요. 두께감, 쿠션감, 그 다음에 애기들이 좋아하는 촉감이에요. 아가들이 진짜 좋아하는 촉감이에요. 그래서 저 요번에 설에 갈때 요거 애기가 앉아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방석 들고 갔거든요. 방석 들고 가가지고 차에 타서 갔는데 얘가 원래 멀미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멀미 안 했어요, 여러분. 여기 애기가 좋아하는 방석 가져가서 태우고 왔더니 멀미 안 했습니다. 타나 누나님, 뽀실뽀실뽀실 이쁘네요. 네, 맞아요. 뽀실뽀실 이쁘죠. 시선 따라가는, 시선 따라가죠. 그쵸? 이혜리 예츠님, 맞아요. 시선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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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제가 손 하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이 방석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간식이 있어도 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약 방석이 더 셉니다, 여러분. 자,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방석 구매합니다. 아, 순철이 믿고 구매 갑니다. 네, 진짜 좋아요, 여러분. 방석 진짜 좋습니다. 진짜 방석 끝내줍니다, 이거. 애기 진짜 폭신폭신. 방석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먹었으니까 조금만 그다음에 애기 한 번만 이제 327분 정도 되셨네요. 327분 정도 되셨으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알콩이 이렇게. 알콩이가 봐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무릎에 앉혀놓잖아요. 그럼 또 여기로 가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가요. 이거 방석 진짜 좋아해요. 여기 방석 좋아해서 요거 하나 더. 강아지 코는 캐고. 자, 됐지? 자, 이렇게 한 번만 더 올까?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봐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봐보세요. 방석으로 갑니다. 이거 봐요. 방석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방석을 못 살겠습니다, 방석 때문에. 자, 여러분 잘 보이게 이렇게 할게요. 아,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제품은 제가 보여드리는 오늘 방송하는 제품은요, 아키즈에서 나온 패치 샴푸예요. 근데 아르간으로 된 천연 아르간 패치 샴푸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 화장품에도 들어가 있는 고가의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아르간이 여기 샴푸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 좋은 비싼 아르간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피부는 물론이고요. 이 애기들 털 윤기가 잘잘잘잘 흐릅니다. 진짜 되게 부들부들하고요. 일단 우리 알콩이 원래는 피부가 조금 푸석푸석했어요. 이렇게 배 같은 데 보면은요, 하얗게 원래 일어났는데, 각질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피부가 되게 매끈하고 촉촉하고 좋아요. 왜냐면 여기에는 성분 때문이, 그런데 이게 아마 아르간 성분이 같이 합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또 좋은 천연 성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각질 있는 강아지나 피부병 있는 강아지, 왜냐면 여기 성분에 병풀 성분 있습니다. 병풀 성분 아시죠? 마데카솔에도 있는 재생을 도와주는 그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병 있는 강아지요, 그런 강아지가 썼을 때 완화가 될수 있는, 피부병 한번 생기시잖아요, 여러분. 병원비 정말 많이 드는 건 드는 건데요. 강아지가 너무 괴로워요. 간지러워서요. 괴로워요. 사람이 아토피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람 아토피 있으면 진짜 가렵고 찢어지고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부병 있는 강아지 샴푸부터 바꿔주세요. 안 시킬 순 없잖아요. 샴푸부터 바꿔주세요, 여러분. 바꿔주시고 애기한테 최대한 천연으로 된 성분, 진짜 좋은 성분으로 된 것만 써주세요. 오히려 28,000원짜리 사셔가지고 애기 피부 좋아진다면은 솔직히 안 하시겠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원래 정가가 56,000원짜리예요. 저렴한 샴푸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방송 중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 중에 네이버에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진짜 마진 없이 28,000원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회사 측에 진짜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꼭 쟁여 두셨으면 좋겠고요. 두병 갑니다, 여러분. 500ml 두병갈 거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구성은 세개갈 거예요. 세 개인데 38,000원이에요. 근데 선물 세트 선물하기 너무 좋아요. 고급지죠. 뭐 마치 진짜 고급스러운
선물을 해줄 때 이런 박스 디자인 진짜 아낌없이 쓴것 같아요. 이런 데는 아키즈는 이런 거 진짜 아낌없이 쓴것 같아요. 진짜 센스 보세요. 이게 어떻게 샴푸예요? 이게 어떻게 강아지 샴푸예요? 이런 박스 포장 하나에도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이 안에 내용물은 얼마나 정성이 가득하겠어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진짜 고급스러운 디자인. 안에도 진짜 고급진 성분만 싹 천연으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앞에 놔드릴까요? 아니면 알콩이 가리니까 안 되겠다. 뚜비뚜바님 폭신할 것 같아요. 사람도 좋아하지만 맞아요. 사람도 좋아하죠. 어머, 근데 구성 진짜 좋아요. 맞습니다. 구성 진짜 좋아요. 가성비 진짜 너무 좋고요. 그거보다도 저는 일단 제 강아지가 썼을 때 우리 댕댕이가 썼을 때 좋아지는 게 진짜 눈으로 확확 보여요. 아마 이거 샴푸 쓰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걸로 못 바꾸셔요. 진짜 다른 걸로 못 바꾸세요. 왜냐하면 우리 강아지가 바로 티가 나요. 아마 다른 제품 쓰려고도 해도 아마 아 여기 안에 성분이 신경 쓰이셨을 거예요. 아마 다른 샴푸는 근데요 여기는 샴푸 요거 한번 쓰시면 아마 바꿀 일이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쓰던 거를 안 쓰고 지금 그대로 있어요. 요걸로 다 바꿨거든요. 바꾸고 나서 애기 냄새도 되게 좋고요. 털도 좋고요. 엉킴도 없고요. 특히 푸들 같은 경우는 엉킴이 심해요. 왜냐면 꼬불꼬불 털이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이 샴푸 말고 다른 샴푸로 목욕시켰을 때는 엉켜가지고 목욕시킬 때 진짜 이게 빗질하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제품 나왔을 때 이거야 방송 이 시간에 정말 아 이건 꼭 쟁여놔야지 하는 거는 꼭 사세요. 왜냐면 나중에 후회해요. 나잖아요 여자분들. 아 이거 살걸아그살걸 이렇게 하다가 놓친 경우 좀 있으시죠? 그게 우리 애기한테는 아끼지 말고 쓰세요, 여러분. 다비도프님 방가루 방가루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자, 알콩이 또 간식 먹었으니까 컨디션 좋습니다. 눈 동그래 됐죠? 알콩이 컨디션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잉크. 알콩이 잉크. 엄마, 아빠, 이모, 오빠, 언니, 오빠, 저 보러 왔어요.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순둥이에요. 메롱. 알콩아,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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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예뻐라. 아우, 예뻐라. 진짜 순둥이에요, 우리 애기. 진짜. 아우, 예뻐라. 하트 많이 눌러주시네요, 여러분들. 알콩이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애기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뭐, 이렇게. 애기가 이 방석에서 먹는 것도 먹고, 간식도 먹고, 잠도 자고 하니까 이 방석을 진짜 사랑해요. 요 방석. 아키즈에서 나온 건데 아마 링크 하단에 걸어놨을 거예요. 방석도 걸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시다면 방석부터 바꿔주세요. 방석 정말 좋습니다. 이거 저 진짜 이렇게 강아지가 좋아하는 거 처음 봐요. 오구오구 애기는 안 보여. 몇주 간격으로 샴푸예요? 오구오구 애기는? 애기 몇주 간격? 얼마나 애기예요? 아주 어린가요? 아주 어린 애기는 너무 기간을 좀 길게 두시는 게 좋을 텐데 한 2주? 애기는 2주 간격으로 시키는 게 좋아요. 얼마나 애기가 나이가 어린지 모르겠지만 좀 애기는 2주 간격으로 시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글이 이렇게 올라와서 애기 얼굴이 보이겠다. 저희 알콩이는 4살이고요. 여자입니다. 토이푸들이고요. 털살 쪄서 3.5kg 정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 털을 이제 조금 있으면 더워지니까 밀 날이 오겠네요. 근데 아키즈에서 나오는 털 미는 바리깡도 잘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그걸로도 한번 미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격이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가성비 끝판왕이 진짜 아키즈인 것 같아요. 아키즈는 진짜 아낌없이 고객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진짜 드리는 것 같아요. 뭐, 하트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제가 하는 것 같은데요. 매주 하면서도 새로우신 분들 되게 많이 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분들 많이 뵙고, 또 제 좋은 제품들을 또 사가서 후기도 달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프닝 때 인사를 안 드렸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안정이고요. 부캐로 뿌띠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해콩이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집에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잘 먹었더니, 아니, 피부가 좀 많이 좋아졌네요. 좀잘 먹고 왔습니다. 집에 가서. 역시 밥은 엄마 밥이죠. 밥은 엄마 밥. 자, 이렇게 35분이나 되었네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제가 45분 정도에 종료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시간 동안 구매 안 하신 분들은 다음에 요 구성으로, 오늘 갖고 나온 구성으로는 사이트 가서 구매 못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중에, 방송 중에 링크 타고 들어가신 분에 한해서만 요 구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랬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요, 여기서 보다가 홈페이지 갔었는데, 이렇게 안 오던데요. 네, 맞아요.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안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중 1시간 안에 요 링크 타고 들어오신 분께만 저희가 이렇게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혜택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제품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아이콩이랑 아이콩이처럼 키울 거면 몇 주간 교육을 시켜야 하나요? 아이콩이처럼 키울 인기 나려면 아이콩이 저는 진짜 솔직히요. 전 진짜 솔직히 사실은 저희 애기한테 관리 진짜 많이 해요. 애기 털도 진짜 자주 빗겨주고요. 목욕은 제가 지금은 2주에 한번 시키는데요. 아마 내일 목욕 방송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아이콩이 다음 주에 제주도 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여러분들 이제 제주도 바닷가에서 우리 아이콩이 뛰는 거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잘 뛰는지. 그리고 또 아이콩이가 뛰면서 뭐 거기서 소변도 볼 거고 대변도 볼 텐데, 그럼 또 아키즈에서 나온 그 배변 봉투를 치우는 것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또 힐링하시라고 제가 바다도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아마 방송에는 수요일 3시 방송이거든요. 낮 3시? 수요일 낮 3시 방송에서는 제주도에 가서 직접 우리 알콩이랑 뛰어노는 모습 방송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되어가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384분, 이제 400분 돼가네요, 여러분. 설이 이제 내일 하루면 끝이 나나요?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이게 설이 지나니까, 아, 진짜 이제 새해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 지금 400분 가까이 들어오셨는데요.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 샴푸요. 어떤 샴푸를 쓰셨나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그냥 구매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주변에 좋은 거 있다고 해서 사서 쓰셨나요? 아니면 팬용품 가서 사서 쓰셨나요? 아마 여러 가지 루트로 여러분들이 사서 쓰셨을 텐데, 저는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요 펫샴푸를 왜 사용해 봐야 되냐? 여러분, 내가 냄새가 좋으면 안 돼요. 강아지한테 좋아야 돼요. 강아지 피부에 좋아야 되고요. 강아지 털에 좋아야 되고요. 강아지가 맡았을 때 향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나온 강아지로 20년 된 회사에서 만든 아르간 펫샴푸예요, 여러분. 아르간 펫샴푸인데 좋은 건딱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천연으로 돼 있어요. 천연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 진짜 아무거나 못 써요. 우리 강아지 어떤 거 썼다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강아지 못 썼는데 피부병 걸렸어요. 맞아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 샵 같은 데 가서 강아지, 멀쩡했던 강아지가 피부병 걸려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샴푸도 물론 그런 역할을 하지만, 강아지들이 막 다른 강아지 피부병 있는 거 쓰던 거를 얘가 또 쓰면 그렇게 돼요. 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 샴푸 같은 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샴푸부터 바꿔주세요. 강아지는요, 피부가 사람 피부보다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강아지가, 우리 사랑하는 댕댕이가, 우리 사랑하는 영원한 우리 반려견이 행복한 질이 높은 삶을 살려면, 요런 샴푸 같은 거 얼마? 28,000원이요. 56,000원짜리 28,000원에. 왜냐면 요거 한 병당 2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그 비싼 아르간을 넣거든요. 근데요, 저희가 가격 다 포기하고 그냥 28,000원에 두 병을 드려요. 왜냐면요, 솔직히요, 사실은요,
회사에서 아키즈란 브랜드 알아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꼭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간은 2년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넉넉히 쓰실 수 있는 기간이고요. 우리 강아지 피부를 위해서 좋은 샴푸 하나 선물해 주세요. 근데 그 샴푸가 바로 이렇게 아키즈로 나온 샴푸인데 아시다시피 성분 되게 좋은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 향도 좋습니다. 강아지한테 자극적인 향이 아니라 강아지가 좋아할 만한 향, 사람도 같이 맡았을 때 힐링할 만한 향, 아로마 향으로 가득 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00ml 두개 드릴게요. 500ml 두 개에 28,000원에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시고요. 나는 조금 더 필요해요. 저는 대형견을 키워요. 저는 강아지들이 많아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세 개짜리 38,000원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여러분. 혹시 고양이도 키우시나요? 고양이 키우시는 거 강아지 겸용입니다. 고양이 강아지 겸용. 역시 아키즈는 이런 센스까지 있어. 어떤 집에 강아지 고양이 같이 키우시는데 고양이 것 따로 강아지 것 따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요 고양이 강아지 같이 쓸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연으로 되었기 때문에요. 천연으로 되었기 때문에 고양이 강아지가 함께 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선물 세트 샴푸 선물 세트 세 개짜리도 너무너무 좋고요. 오늘부터 우리 강아지 샴푸부터 바꿔주세요. 그리고 샴푸를 바꿔서 목욕을 시키는 순간 강아지의 털이요, 강아지의 피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진짜 피부가 안 좋았던 강아지, 건조했던 강아지 샴푸 하나로 완화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꼭 여러분들이 써보셨으면 해서, 왜냐면 저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강아지들한테 진짜 질 좋은, 퀄리티 좋은 제품들 많이 쓰라고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 만나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송이 이제 거의 다 종료가 돼가네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 종료하기 전에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너무너무 많이 받으시고요. 올한 해에도 우리 정말 활기차고 기쁜 일만, 가득한 일만 여러분들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영업자분들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힘내세요. 화이팅 하시고요. 자,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또 우리 댕댕이를 좋아하고 댕댕이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 오빠, 언니들이 들어왔을 텐데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꿀밤 되세요. 안녕.